토마스 국제어학원 제이콥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닛 3의 두 번째 질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olunteer vacations are not like usual vacation. 자, 자원봉사 방학은, 휴가는 are not like, 뭐와 같지 않다? usual, usual은 일반적인 흔한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vacation, 휴가와 같지 않다. 휴가와는 다르다라는 뜻이죠. Instead of just spending time,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단지 spending time, 시간을 쓰는 것 대신에 at the beach, 해안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대신에 you do some volunteer work, 너는 한다, 약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This means you can enjoy, 이것은 의미한다, 너가 can enjoy,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근데 무엇을 즐기냐? Help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즐긴다라는 것을 이것은 의미한다. While you travel, 너가 travel, 여행하는 동안에. There are many kinds of volunteer vacation. 자, there라는 무엇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많은 종류의 자원봉사자 그 휴가의 종류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So, 그래서 you can easily find, 너는 쉽게 찾을 수 있다. One. 하나를, 그러니까 자원봉사 휴가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 to match your 밑줄, 즉 너의 밑줄에 match, 딱 맞는 하나를 찾을 수 있다. If you have a lot of energy, 만약 너가 가지고 있다면, a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you might think, 너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to help, 돕는 것을, 너는 좋아하게 될지도 모른다, 돕는 것을. 근데 뭘 돕죠? Build houses, 즉 집들을 짓는 것을. For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If you love kids, 만약 너가 좋아한다면 아이들을, you could teach, 너는 가르칠 수 있다. Poor children, 가난한 아이들을 at a school, 학교에서. Or 또는 help, 도와줄 수 있다. Sick people, 가난한 아이들을. 근데 어디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이죠? In a hospital, 병원에 있는. Volunteer vacation can be hard work. 자, 자원봉사 휴가는 can be hard, 어려운 일일 수 있다. But, 그러나, the feeling of helping others, 즉, of가 있으면 뒤에부터 해석하죠?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의 느낌은 is a wonderful gift, 아주 놀라운 선물이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담당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인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콥이었습니다.